첫 번째 게임은 신선한 게임을 원한 동현 씨를 위해 준비한 게임, 바로 신선한 게임입니다. 아, 신선한 말 그대로 신선한 게임이에요. 맞아요. 신선한 게임을 원했기 때문에 게임 이름이 예. 게임 이름 자체가 신선한 게임이에요. 진짜 신선하네요.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네? 해보지 않았던 신선한 게임이라고 확신을 하는데요. 네. 우리 AB6IX 멤버들은 이 네 개의 요거트 중에 네?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요거트를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. 만들었어.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요? 동현 씨 어때요? 이 정도면 신선하죠? 약간 어이가 없네요. 첫 번째 요거트 하나 조금씩 드릴게요.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평소에도 잘 안 먹는 거여서.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평소에 요거트를 굉장히 자주 먹기 때문에. 맞아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더 오래된 게 아니에요. 냄새가 가장 많이 날수록 좋은 거예요?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신선한 거예요?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릭 요거트야. 근데 그릭 요거트는 오래되면 냄새가 더 나.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. 어떤 품종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신선한 걸. 다 맛 보셨죠? 첫 번째 요거트? 네. 자, 첫 번째 맛은 되게 담백했어요. 두 번째 요거트 자 어떤가요? 저는 먹어봤는데 첫 번째가 조금 더 신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더 오래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 괜찮은 것 같고 자 대휘 씨는요? 저는 딱 봤을 때 이 제형을 봐야 되거든요 요거트는. 아, 그래 맞아. 근데 봤을 때 이게 좀 더 워터리해요. 아 워터리? 첫 번째 먹었던 게 워터리하고, 워터리하고 이게 조금 더 솔리드해요. 솔리드하고 솔리드 가수 이름이야. 이 밤에 꽃을 잡고 이 밤에 꽃을 잡고 쓰는 나의 사랑이 약간 빡빡하다는 거야?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. 좀 고체인 게. 아 고체.